항등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이요. 두 번째 시간이요. 항등식인데 저번 어저께 시간에 항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지금 23페이지 보는 거야. 23페이지. 등식 어저께 했던 것 이거 했던 거예요. 그죠?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다라는 거를 어저께 항등식의 정의를 봤고요. 항등식의 성질을 봤어요. 그죠?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얘도 되고 얘가 되면 얘도 되는 거야. 이 화살표가. 그죠?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이런 말이 있으면 얘랑 다 같은 거고 얘가 같으면 반대로 뭐가 되는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계수 비교법은 요것처럼 요 A랑 D가 같고 이런 거를 갖다가 양변에서 동류항의 계수를 이 동류항이잖아요. 이 동류항의 계수를 그지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는 거를 계수 비교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은 하나를 집어 넣는 거야. 임의의 수를 대입해서 그저 X를 구하는 거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 미정계수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등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어요. 그리고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어저께도 설명한 게 있는데 항등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지고 풀 수가 있어요. 우리 필수 유형에 있는 문제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얘만 봐도 뭐라는 거예요? 아,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또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얘만 봐도 뭐예요? k에 대한 뭐라고? 항등식이구나. 이걸 볼 수 있고요. 또 밑에 문제 그 닮은꽃 문제 9-1번 보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또 임의의 실수 얘네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보니까 얘도 뭐예요? 항등식이에요.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일정하다. 항상 성립한다. 뭐예요?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항등식만 찾고선 풀면은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수비교법과 지금 25페이지야. 계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이 항등식을 푸는 게 25페이지에 나와요. 25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연습문제로 다뤄볼게요. 우리 뭐라고? 항등식이다. 그러면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구나라는 걸 봤어요. 그걸 가지고 두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어디냐? 35페이지로 갑니다. 35페이지 오늘 1번하고 2번을 풀 거예요. 35페이지에 1번하고 2번을 풀 거예요. 자, 자, 우리는 지금 연습 문제를 위주로 푸는 그런 거예요. 설명은 다 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y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얘가 성립한다. 얘가 성립한다. 하나는 xy가 있고 하나는 xy도 들어 있고 ab까지 들어 있어요. ab까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연립방 정식도 풀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거 문자 하나에 대해서 그지 여기다 대입을 하면 xy 하나는 없어질 거 아니냐? 그죠?
우리 예로 한번 해봅시다. 예에서 Y를 주인공으로 둡시다. Y는 어떻게 되겠어요? 1-2X가 되겠죠. 1-2X가 될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y 대신 넣는 거니까 a의 x가 될 거고요. 더하기 b의 y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1-2x 될 거예요. 는 x 더하기 2의 1-2x가 될 거예요.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를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얘도 정리해주고, 얘도 정리를 한번 해줘봅시다. AX 볼까? 더하기 b의 마이너스 2bx가 되겠죠. 걔는 어떻게 되겠어요? x 더하기 2 마이너스 4x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x 동류항끼리 묶어볼게요. 동류항끼리 묶어볼게요. a-2b에 그죠? x 더하기 b가 되고요. 이쪽은 2라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얘를 만족한다. 그죠? 얘가 성립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미 뭐든이 아니라 이미의 x에 대해서 그죠?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x에 대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이 뭐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항등식. 이므로 우리 이 단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를 쓸줄 알아야 돼. 여기다가 꼭 써줘야 돼요.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내가 답을 이렇게 내겠다라는 거예요. 계수비교법으로 하면 되겠죠?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계수비교법으로.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겠죠. 3이 되겠죠. 옆에다가 쓸게요. a-2b는 마이너스 3이고, 뭐예요? b는 뭐예요? 3이다라는 거죠. b가 3이에요. b는 3이니까, 뭐예요? b 자리에다 3 넣으면 a-2에다가 3을 넣으면 그죠? 이게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가면 더하기 6으로 돼서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겠죠. 그렇죠? a는 3, b는 3. 답은 얘가 답이 됩니다. a는 3, b는 3. 그죠? 두 개가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빨간 거 별표 친거 요거를 써서 일로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얘를 만족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만족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미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 대목이잖아요.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 있다.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항등식을 써서 푸는 문제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눈치만 까면은 이렇게 쉽게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등식이 있어요. 등식이 복잡해요. 3승, 2승짜리도 있고 좌변이 이렇게 생겼고 우변도 뭐꽤 복잡해요. 얘가 항등식이라는 게 나왔어요. 항등식.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죠.
뭐를 x에다 뭐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는 항등식에서 계수비교법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수치대입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치대입법. 아까 했던 거. 수치대입법은 항등식 문자에다가 임의의 수를 대입해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있다.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가 찍어 넣는 거야. x 대신 0을 넣어봐요. 0을 넣어보면 뭐가 되는 거야? 항상 성립한다라고 그랬으니까 0을 넣어도 돼? 안 돼? 되는 거죠?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0을 넣어. 딱 넣으면 b가 2. 그냥 구해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항상 성립하니까 우린 아무거나 넣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b는 2를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나머지 a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자, 걔는 쉬웠는데, 우리, 얘는 길잖아. 그죠? 길어요. 재수없잖아. 그죠? 우리 이 좌변은 저렇게 생겼고요. 우변에다가 한번 내 밑줄을 쳐볼게요. 좌변, 우변 구분이 잘안 되니까. 그죠? 얘가 형광색 친게 우변이거든. 좌변은 저기 있고,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넣어봐도 돼, 안 돼. 넣어봐도 돼. 어떤 거를 넣을 거야? 우리 이 x 대신 1도 넣어보기 좋고, 그지? x 대신 1 넣어봐도 좋겠죠? 2 넣어봐도 좋겠죠? 3 넣어봐도 좋을 거야. 우리는 양변에다가 우리는 이, 뭐를 이용할 거라고? 이거는 수치 대입법을 쓸 거예요. 수치 대입법을 사용할 거예요. 수치 대입법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치 대입법을 쓰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수치대입법을 쓰는데 뭐를 넣는다고? 요런 애들을 넣을 거야. 양변에다가 우리 x는 2를 한번 넣어보자. x는 2를 넣어보자. 여기 1의 3승, 2의 3승, 2를 넣어보면, 2를 넣어보면 좌변은 2가 되겠죠? 2가 되겠죠? 우변은 a 남죠? 얘는 0이죠? 얘도 0이죠? 얘도 0 되죠? 그죠? a만 남네요. a를 구했어요. x 대신 2를 넣어봅시다. x 대신 2를 넣어봅시다. 2를 넣는 거야. 2를 넣으면 좌변은 2의 3승이니까 8이죠. 8에다가 4를 더하면 12가 되죠. 12가 되죠. a는 아까 2라고 벌써 구했어요. 2를 쓸게요. x 대신 뭐라고? 2를 넣으니까 요건 1이 되죠. 2 빼기 1이니까. b가 남겠네요. b가 남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0이 되고, 여기서 0이 돼서 요식만 하나 남네요. 그죠? 요식만 하나 남는데, b는 뭐겠어? 따라서 b는 뭐겠어? 10이 돼야지, 맞죠? 맞죠? b도 구했어. 우리 x 대신 3을 양변에다가 넣을 거예요. 양변에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3의 3승이니까 27 더하기 9. 아, 어렵다. 27 더하기 9가 36인가? 36이에요. 그 다음에 A는 2 하기로 했고, 여기다 3 넣으면 2B가 되겠죠? 2B가 되겠죠? 더하기 2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 0인데, 여기다 3 넣으면 2 남고 1이지? 2C가 되겠죠? 그죠? 2C가 되겠죠? 더하기 2C예요. 걔가 이게 돼야 돼요. 다시 쓰면 B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36은 2 더하기 20 더하기 2c예요. 얘가 22가 까지면, 그지? 일로 넘기면 14인가요? 그죠? 14, 2c 이렇게 돼요. 따라서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c는 7이 될 거예요. 7. a 구하고 b 더, 여기서 a, d도 있어? d도 있어요.
D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디는 말할 수 있는 사람. 계수 비교법을 쓸게요. 자, 여기에서는 주어도 1승밖에 1차밖에 안 나오죠. 여기서 2차 나오지, 그지? 맞아? 여기서 3차 나오지, 그지? 맞아요? 그러면 3차 3승에 X의 3승에 D가 붙겠지? DX3승 얘가 나오겠지, 그지? DX3승이 얘랑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X의 좌변에 X의 3승하고 좌변에 X의 3승하고 우변에, 그지? 우변에 DX3승하고 같아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D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라는 거지. 1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A, B, C, D를 다 구했어요. 그러면 순서가 없냐? 하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마무리하는 거예요. A는 2, B는 10, C는 7, D는 1. 20. 20? 그죠? 20이죠. 20까지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수치대입법을 써요. 그지? 우리 이거 항등식이라고 노골적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아예 나왔어요. 얘는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생긴 건 수치대입법을 쓰는구나. 대입을 해보면, 그지? 나머지 A, B, C, D를 다 구했어요. D는 계수비교법까지 이용을 했어요. 문제가 좋으네요, 이 문제는. 자,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우리 나누어 떨어지는 문제에 한번 원리를 좀 배울게요. 지금 우리 다섯 번째에서 23. 항등식에서는 3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이렇게 항등식, 그죠? 세 개를 배웠어요. 소단원, 오단원 항등식에서 계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배웠어요. 두 문제로 정리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연습 문제니까.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갈 거는 뭐냐?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에 대한 거예요. 어저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어요. 잠시만요. 일단은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개념 체크 하나 한번 해볼게요. 개념 체크. 개념 체크 하나만 해보자. 다항식이 있다라고 해보자. 다항식을 px라고 놨어요. 이 파, 뭐 이렇게 생긴 거를 다항식 px라고 했어요. 다음을 그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래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요거 1차식, 요거 1차식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한번 구해봐라.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 이게 되게 복잡해요. 저번 시간에 우리
이렇게 나누는 거를 배웠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나누는 걸 봤어요. 이렇게 나누는 걸 봤어요. 이렇게 나누면 나눠도 되는데 이렇게 안 나누고 할 거예요. 이렇게 안 나누고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우리 뭐를 배웠냐면요. 여기에서 배웠어요.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다항식을 1차식 x-α예요. 알파. x-α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거든요. x 대신 알파를 넣는 거예요. f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또 ax 더하기 b 형태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으면은 나머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동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거 x 마이너스 알파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 아까 저것대로 하면 아까는 fx 그죠? 다항식 fx인데 여기서는 다항식이 px니까 뭐예요? f 알파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p 알파죠, 그죠? 알파 값 대신 뭘 넣어야 될까요? 마이너스 2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를 넣어봐요. 뭐 대신 x 대신 마이너스 2를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2를 넣을 거예요. 어미 8에다가 8 곱하기 마이너스 2의 3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더하기 2예요. 그러면 얘는 8이 되죠. 8, 8이 64가 되네요. 근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죠. 얘는 4, 4, 16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아니, 더하기 12,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얘, 마이너스 34가 됩니다. 아, 뭐요? F알파. 여기선 P알파가, 그지? 나머지가 바로 나왔어요. 그냥. 그지? 거기다 대입을 하면, X 대신 알파를 넣으면. 요번에는, AX 더하기, 이게 AX 더하기 B의 형태예요.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은 뭐예요? X는. 2분의 1을 넣으면 되겠죠? 2분의 1. 그죠? 2분의 1을 넣으면 돼요. P 2분의 1을 한번 해봅시다. P 2분의 1. P 2분의 1을 넣으면 여기다 넣을 거예요. 8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의 3승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6에다가 2분의 1이겠지요. 그 다음에 더하기 2예요. 이게 8분의 1이죠. 약분돼서 얘는 1이 되겠죠. 얘 4분의 1이죠. 약분돼서 1이 되겠죠. 얘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더하기 2가 되겠죠. 얘4 빼기 3이니까 답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이 돼요. 자, 여기서 1차식으로 나누는 걸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다항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 F2를 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나누어 떨어지는 건 F2는 뭐라는 거야, 이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그랬으니까 F2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예요.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예요. 이 위에 있잖아요. 인수정리에서 있잖아요. fx가 x-α로 나누어 떨어지면 f알파가 0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f알파가 0이라는 거는 얘는 x-α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알았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요게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집어 넣으면은, 그지? 인수정리라고 그랬어요. 인수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쓸수 있는 거예요. 인수정리에 의해서 이걸 쓸수 있는 거예요. F2를 한번 얘를 FX라고 놓으면,
얘를 fx라고 하면, 그죠? 2를, x 대신 2를 넣으면 2의 3승 더하기 k의 2의 2승 더하기 3의 2에다가 더하기 1을 한개뭐 나와야 된다? 0이다. 그러면 우리 여기 k 값만, 미지수는 k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숫자잖아요. 그러면 k 값이 나오겠네요. 한번 보자. 8 더하기 4k 더하기 6 더하기 2. 이게 88, 16이죠. 4K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6이 나오죠? 그죠? 따라서 K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얘를 FX라고 넣는 거예요. 얘를 FX라고 넣는 거예요. 얘는 FX다. 이렇게 먼저 써주고 써해주면 더 알아듣기 쉽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직은 언제 다 쓰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인수정리까지 본 거예요. 인수정리를 본 거야. 자, 그래서 요거 한 거는 대략적인 기초가 된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한 문제죠. 우리가 원했던 문제에 연습 문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저것을 설명했던 거예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이거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 얘를, 괜히, 주관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다항식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얘를 뭐라 그래? 일단, 아까는 fx라고 안 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fx라고 한번 놔줘. 쓸 여유가 있으면 바쁘지 않을 때만 바쁘면은 생략하는 거예요. 그죠? fx라고 보는 거예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다시 한번 쓰면.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요? fx는 뭐예요? x 더하기 1의 제곱인데 뭔가 우리 목은 qx로 넣을 거예요. 다항식을. 이건 목이야, 목. 알았지? 이거랑 목이 있으면 얘를 갖다가 하면은 fx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눠 떨어지는 거지. 나머지도 없으니까. 그지? 맞죠? 이런 식을 하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앞에 잠깐 보고 올게요. 뭘더 설명해 줘야 되냐면요. 28쪽에 보면 보조단에 28쪽에 보면은 나머지를 쓸때 다항식의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나머지가 아니고 그냥 할게요. 자, 잘못 생각했어요. 자, 지금 fx의 개수는 지금 뭐예요? 1이죠, 1. 1이에요. 그럼 QX는 뭐겠어? 1차겠지? 이게 2차니까. 개수는 또 뭐겠어요? 1이겠지? 맞아요? 1일 거야. QX의 개수는 1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QX를 다시 한번 쓸게요. QX를 다시 한번 쓸게요. QX로는 문제 진행이 안 되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QX를 우리 X 더하기 그냥 P라고 한번 해볼게요. P라고 여기에서 P라고 놨어 그냥. 모범 답안에서 P라고 놨어. 아무거나 좋아요. 여기 A가 있잖아요. B가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는 P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P라고 놨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러면 얘를 x 더하기 1의 제곱을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p가 될 거예요. p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누어 떨어질 때 얘만 구하면 되잖아요. 얘랑 얘만 구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얘를 갖다가 좀 개수를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러면 전개해 봅시다.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뭐가 나와요? x의 3승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전개하면 2승짜리가 얘랑 얘밖에 없죠. 맞아요? 두 개밖에 없죠. p하고 2가 나오겠지. p 더하기 2가 되겠죠? p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p 더하기 2의 x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x의 1승짜리는 여기 1 하나 나오고요. 여기에서 하나 있네요. 두개 있네요. 그지? 2 더하기 1이 되겠네요. 2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죠? 아니, 2p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뭐라고? 2p 더하기 1의 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p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 p를 구할 수가 있어요. 계수 비교해요. 3하고 p 더하기 2하고 같아야 되죠? 그죠? p 더하기 2가 3이 나와야 되니까 p는 1이 되겠죠. p는 1이 되겠죠. 그죠? p가 1이 돼요. 그 다음에 p가 1이니까 얘는 3이 되죠. 그죠? 3이 돼요. 여기가 3이 되고 a가 뭐가 돼요? a가 3이 돼요. P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B는 뭐 B랑 P랑 같으니까 B도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겠죠. 여기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AB를 구하라고 그랬죠. AB만 구하면 되죠. A는 3, B는 1. 자, 다시 한번 보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걸로 그냥 이식을 하나 만들었어. 이식을 하나 만들었어. 그죠? 이식을 하나 만들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얘가 지금 계수가 1인 거를 이용해서 x 더하기 p까지 식을 놨다라는 거예요. x 더하기 p까지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a와 b, p 다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